얘들 안녕. 반가워. 강남 백수영이야. 자, 형이 지금 일하다가 갑자기 너네한테 알려줄 좋은 꿀팁이 생각나서 카메라를 켰어. 물론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. 자, 오늘 할 얘기는 바로 너네 같이 혹은 뭐 나도 포함해서 연애를 못 하고 있고 또 못솔들, 특히 못솔들. 한테 형이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상대방 이성에게 호감을 좀 얻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거든. 특히 오늘은 이제 단돈 3만 5천 원으로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야. 자, 보자. 우리가 보통 3만 5천 원으로 만약에 상대방한테 선물을 해준다 치면 뭐 해봐야 뭐가 되겠어, 그치? 3만 5천 원짜리 뭐 머리핀? 뭐 아니면 뭐? 이런 거 줘봐야 욕맛 뒤질나게 처먹고 죽도밥도 안 될 거 아니야, 그지? 자, 그 정도의 금액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상대방을 가장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형이 알려준다. 우리가 보통 카톡 보면 기프티콘 보내는 거 있잖아, 그지? 거기 보면 많이 있어. 근데 거기서도 사실 허접한 게 대부분이고,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내는 거 뭐야? 그치, 커피 기프티콘이란 말이야. 뭐 스벅이나 뭐 이런 것들. 그 중에 이제 스벅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. 자, 스벅 기프티콘을 8개를, 정확히 8개여야 돼. 8개를 순서대로 한 방에 보내. 자, 사실 결론은 이거야. 그게 왜 좋냐? 형이 알려줄게. 보통 사람들이 뭐 기프티콘 받아도 보고 보내기도 해봤을 거 아니야, 그지? 보통은 한 개, 두 개, 아니면 뭐 세트. 이런 식으로 보내준다고. 그러면은 아 뭐 고마워 뭐 이 정도로 끝인데, 자 보자. 연예인이 아닌 이상 한 번에 막 계속 기프티콘이 올라오면서 한 뭐 8개를 동시에 받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, 그치? 근데 보통 스벅 톨 사이즈 뭐 이런 게 한 4,100원인가 할 거야. 그러니까 8개를 보낸다고 해도 보통 한 35,000원 안짝으로 끝난다고. 근데 기분은 어떠냐? 엄청 좋지, 그치? 엄청 좋을 거라고.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거든. 그런 식으로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이거는 뭐 한 번에 8개 다 못 먹잖아. 그러니까는 마실 때마다 이거 누가 준 거지, 누가 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. 그리고 자,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사실 뭐 커피 기프티콘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. 막 처음 받는데 막 샤넬백을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, 그지? 그건 받지도 않겠지만, 여튼 그래서 연애를 잘 못하거나 혹은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표현하기 좀 쭈삣쭈삣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친구들은 뭐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그런 기프티콘 하나 정도 같이 보내는 건데, 그 중에서 내가 진짜 평소에 마음에 들고 상대방이 나를 호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. 왜냐면 실제로 기프티콘을 받으면 평소에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낯설어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. 받는 순간 이거 뭐예요?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. 근데 어떤 마음으로? 기분이 좋은 상태로. 부담은 크게 없으면서 기분은 좋은 상태로 마음을 열고 아마 물어볼 거야. 이거 뭐야?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해. 뭐 남는 게 좀 있어서 보냈다라든지,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어찌저찌해서 생겼는데 뭐 보냈다라든지, 뭐 그건 알아서 할 거고. 여튼 그런 식으로 받으면 진짜로 기분이 좋아. 근데 왜 8개냐? 그지? 왜 8개냐? 내가 받아봤거든. 8개를 한 번에. 진짜 기분이 좋아져. 진짜 신기하게 갑자기 기분이 팍 좋아진단 말이야. 이거는 실화야. 내가 받아봐서 알아. 여튼 그러니까 너네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꼭 한번 해봐. 이게 정말 가성비 짱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야. 인생 실전이야. 명심해.